달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 시간 분갈이를 하려고 뿌리를 홀랑 털어두었던 벤바디스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예요. 하루 말렸는데 요 정도. 아니 깍지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깍지약을 좀 쳐줬어요. 깍지약을 치고 이렇게 뭐 자, 그리고 화분은 요 화분, 요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합니다. 자, 요 화분은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소개를 했었던 화분인데, 화분의 이름이 여주 국다리였나? 이름이 좀 되게 조금 그래서 이게 뭘 그 어제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름 이상해요. 촌스러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이름이었어요. 자, 여주 국다리. 아, 제가 지금, 아이고야, 어머, 안 맞아? 이런,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귀퉁이를 잘라줄 줄 알았지? 아니야. 낭창낭창한 걸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제가, 아이고, 이거 가져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를요? 이거, 그, 배수층이 다 썼어. 배수층을 다 써가지고, 배수층이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서. 아, 진짜. 꺼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꾸 못 찾고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왜 배수도리를 찾아서 배수도리를 먼저 조금 화분에 뭐요? 왜 큐베리 이제 없지? 이야, 대단하다. 없는 게 있으면서 이렇게 없다 그래. 자, 이거 배수도리를 이만큼 채우고 자, 제가 튼튼이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요 벤바디스는 제가 요번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이 벤바디스를 사이즈가 좀 다르고 묵은 정도가 다른데 같은 사이즈 화분에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식재를 해서 키워보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진짜 요 크기를 따라잡을까?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다른 그 사이즈의 다육인데 같은 화분에다가 같은 사이즈 화분에다가 그래서 조건이 좀 똑같이 하려고 같은 흙에다가 약간 자국이 아직도 있어서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이니까 그냥 중간에 못 참고 제가 지금 했습니다. 탕탕탕탕 되게 작은 화분에 겁나게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묘 터지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큰 화분으로 옮겨갔어요. 지금 이 벤바디스가 갖고 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마감할까요? 마감 쇼벨은 또 어디 갔을까? 자, 마감은 요 돌도 그 윤지사축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는 마사인데 요 마사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흙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작은 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남았어요. 큰 거가 예. 얘가 훨씬 더 오래된 묵둥인데, 아, 요 녀석도 글쎄, 깍지가 있는 거예요. 뿌리 보세요. 미치겠죠? 너무 좋죠? 이거 뿌리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얘는, 제가, 막, 이렇게 욕심내가지고, 아, 이거 뿌리를 진짜 살려서 가고 싶은데, 뿌리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또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다부댁은 아직도, 다육생활 이렇게 했는데, 또 뿌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 뿌리를, 잘라서 갈까, 그냥 갈까, 고민을 겁나 하고 있죠? 와, 진짜 붉은 뿌리. 하긴, 이 뿌리 믿으면 안 돼요. 이 뿌리가 여기가 실뿌리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얘가 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와, 근데 너무 좋아. 얘가 화분이 겁나 크면 이 뿌리를 다 가져가겠는데, 화분이 겁나 크진 않은데. 갖고 가면 후회하겠죠? 좋아요. 잘라줄게요. 자, 한번 볼까요? 어우, 진짜 건강하다. 중간에 뿌리 하나를 잘랐어요. 자, 그 굵은 뿌리를 제가 잘랐습니다. 굵은 뿌리를 자르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프랄린을 좀 발라줄게요.
프랄리니. 이게 없네? 그럼 못 바르지 뭐. 그냥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막 만졌더니 막. 그리고 대수충으로 요만큼만 할게요. 다르죠? 얘는 뿌리가 조금 좀 풍성한 편이어서.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튼튼이를 식재를 해줄 거예요. 튼튼이. 얘가 원래는 이런 애예요. 원래는. 엄마 목대가 원래는 이런 애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줄게. 그래. 나중에 세워줄게. 니 체면. 흙이 굉장히 건조해서 아까 그 상처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지금 크게 지금 했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흙이 건조해요. 지금 이 흙은 그러니까는 배합을 한 지 얼마 안 된 흙들은 그 수분감이 좀 있고요. 저처럼 좀 받아갖고 오픈을 좀 시켜서 얘네들을 말려놓으면 그러면 좀 괜찮아요. 살짝만 얘를 들어서 앞으로 좀 쏠리게 만들게요. 지금 잘 마른 튼튼이를 아이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얘를 들어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돌을 하나를 좀 굵직한 거를 개어야 되겠죠? 자, 됐어요. 돌 하나 개어서 수영을 좀 고정을 좀 시켜줍니다. 이거 되게 큰 토분의 식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큰 화분에 식재하는 걸 원래가 별로 안 좋아했었고 이제 저희 엄마가 큰 화분에 식재해서 다육도 얼굴이 커지니까 좋았어요. 좋았었는데 요새 또 얼굴이 자꾸 작아지니까 쪼그라드니까 아, 큰 화분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요새 또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뭐가 막 절대적으로 엄청 객관적으로 막 뭐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이게 막 굳어지는 게 되게 좋은데 막 혹은 난 이렇게 여유로운 게 되게 좋은데 라고 하시면 또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좀 세워놓고 그다음 마감으로는 마감돌을 확실히 마감돌 잘 해놓으면 인물이 훤하긴 해요. 그쵸? 어느 정도 또 고정도 또 되고 그래서 이 마감돌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하죠. 이렇게 자 마감을 했습니다. 벤바디스 오늘 드디어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이즈와 다른 묵은 정도의 벤바디스를 같은 화분에 같은 흙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께 종종 소식 전해드리면서 화분의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이 있나? 이렇게 한번 얘 목대 보셨죠? 겁나게 묵은 애거든요. 그래서 연석대 소식은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